안녕하세요. 좀 늦게 타인이 모험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자, 똑같은 조건의 상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자, 바로 요번 상대는 이렇게 파우스트가 되겠고요. 자, 둘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풀 세팅을 해놨고, 스탯을 보면은 방어력 빼고는 타인이가 전부 높은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전부 다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1-6 메어를 돌면서 어떤 캐릭이 더 좋은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출발을 했고요. 지금 스킬 순서 같은 경우는 타이니도 모험에 괜찮은 순서로 바꿔놨고,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요렇게 순서를 바꾸니까 메어를 제일 잘 노는 것 같아서 요렇게 바꿔놨고요. 자, 일단 속도는 거의 비슷한데 파우스트가 먼저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고, 자, 엘로이를 일단 먼저 잡았고요. 자, 지금 체력은 둘다 비슷하게 깎인 상태고, 파우스트는 요렇게 원거리 평타를 활용해서 제압을 하고 있고, 타이니는 이렇게 붙어서 조금 맞으면서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타이니가 첫 번째 지역을 통과를 했고, 체력은 지금 타이니가 조금 더 깎인 상태인데, 일단 속도는 타이니가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스킬들이 워낙 강하고 치명타가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타이니가 좀더 빠른 것 같고, 지금 체력은 원거리인 파우스트가 이렇게 좀더 높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타이니는 지금 체력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고, 파우스트는 3분의 1 정도만 깎인 상태가 됐고요. 속도는 타이니가 좀더 빠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거미만 남긴 상태가 됐고요. 자, 먼저 이렇게 마지막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참고하셔야 될 점은 여러 번 돌려봐서 가장 잘돈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타이니도 마지막 지역으로 이렇게 왔고요. 자, 타이니는 이렇게 돼지랑 좀 싸우다가 교체가 됐고, 파우스트는 지금 마지막 지역으로 왔는데도 체력이 반 이상 남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둘다 평균적으로 아까 마지막 지역 오기 전에 교체가 되는 편인데, 자, 요렇게 잘 도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파우스트가 엄청나게 이렇게 멀리 가는 걸알 수가 있고요. 파우스트는 막보 지역까지 왔는데 체력이 반 정도나 남아있는 상태가 됐고, 지금 타이니는 다시 요렇게 교체가 돼서 다레를 딜을 하고 있고요. 자, 저걸로 한번 교체가 됐다가 다시 재교체 된 다음에 요렇게 타이니는 마무리를 했고, 지금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다렐이 나오고 나서 교체가 됐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저렇게 멀리 갈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시간은 10초 정도로 파우스트가 좀 늦게 클리어를 하긴 했는데, 파우스트가 저렇게 멀리 가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속도는 타이니, 그리고 안정성은 파우스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